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후속편을 생각하고 만드신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그 김다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을 하는데 있어서 좀 뭐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좀 태연한 표정으로 계속 액션 연기를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 신경 쓰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앞에 것만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거죠? 아 네 이게 원래는 이게 시리즈로 생각을 네, 하고 기획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계속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처음에 네, 이야기의 기획 자체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김다미 씨 액션 연기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그 액션을 할 때 최대한 얼굴의 무표정이나 웃음기를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액션 연기와 같이 하다 보니까 신경 쓰기가 좀 힘들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최대한 자연의 캐릭터와 맞게 액션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김다미 씨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김다미 씨는 이번이 이제 첫 데뷔 영화이신데 약간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이제 배우분들과 처음으로 이제 선배들과 호흡을 맞춰보는데 막 기억나는 조언이나 에피소드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윤이라는 캐릭터가 그게 그걸 이끌어 나가는 인물인 만큼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감독님과 얘기를 해서 좀 방향성을 잡아 나가면서 연기를 하려고 했고요. 선배님들과는 제가 촬영을 할 때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이렇게 맞춰서 잘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 의도가 어떤 것이 궁금하고요. 어디서 스토리를 창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악녀라는 여성 액션물이 나왔는데 그런 영화들과 기존의 액션 영화들과 여성을 내세운 액션 영화들과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저한테 좀 어울리지 않게 조금 철학적인 네 명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담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만지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게 태어나는 것, 악하게 태어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규정돼서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건지에 대한 것,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간이 항상 원하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막상 존재하게 되면 두려움을 갖는 것,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성 액션 영화하고 차별점이라고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어쨌거나 시작 자체는 이건 그냥 뭐 여성 액션물이다라고 시작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 자체에 맞는 캐릭터가 주요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인 것이 좀 더 네, 작품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영화고요. 그리고 액션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영화의 액션은 그냥 서사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서사를 풀어나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액션을 위해서 스토리를 만든 게 아니고 스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 스토리를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게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 일부러 뭔가 나는 저런 영화와 차별을 둬야지? 라고 하고 뭔가를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어디에서 착안하셨는지도 질문 주셨는데요. 그것도 마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토리요? 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네, 작품들이 있죠. 근데 제일 처음에 생각
했던 건 프랑켄슈타인이었어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 네, 그 소설 고전이죠. 거기서 사실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최우식 씨랑 박희순 씨랑 조민수 씨에게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최우식 씨는 기존의 이미지와 다르게 좀 서늘한 캐릭터로 변신을 했는데 연기를 하면서 어느 중점을 뒀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박희순 씨는 좀 이렇게 여성 캐릭터의 향연이라는 그런 감독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 남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제 액션을 표현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이제 캐릭터를 분석하시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조민수 씨는 이제 4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하셨는데 그 감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어떻게 캐릭터를 분석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조민수 씨부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도 오늘 제 얼굴을 화면에서 처음 봐서 닥터백이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4년 만에 한 작품이어서 정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 안에 있으면 대중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마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분장이나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을 프로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 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격 중에 그 다중이 중에 악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악만은 표현한 게 아니었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지만은 자윤이를 하나만큼은 너무 사랑한 그래서 되게 복잡한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보신 분들이 어떻게 봤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들 죄송한데 재미없으셨어요? 아니 나 진짜로 막 여기 있으니까 너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앞이. 그런데 조용하니까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작품이 오픈됐으니까 뭐 스포일러 걱정하지 않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옆에 계신 우식 씨나 이제 김남희 씨가 2세대 디지털 초인간이라면 저는 1세대죠. 예, 실패작이죠. 그래서 그 액션에도 저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액션을 추구했고 이분들은 이제 막 날아다니는 초월적인 액션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맞부딪혔을 때의 그 어떤 그 파워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파워는 이들이 더 셀지 모르겠으나 어떤 감정적인 액션은 1세대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을 두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했던 역할들이 되게 유쾌하고 발랄한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귀공자는 약간 차갑고 좀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가 있는 캐릭터인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제가 좀 경험이 많고 또 제가 제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좀 그런 모습을 같이 추가를 하면 좀 귀공자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이 그 귀공자 캐릭터를 좀 이렇게 좀 변형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연기적으로 큰 도전이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한테 질문드렸는데요. 그 초반이랑 이제 후반부의 액션 씬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 관람가는 15세더라고요. 이거를 좀 수위를 염두에 두셔서 이 정도가 나온 건지 어떻게 그 연출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VIP 전작에서 약간 그 의도하시진 않았겠지만 그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가 약간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번 영화에서 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등급에 대한 것은 사실 촬영을 할 때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크게 염두에 두진 않았고요. 일단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수위를 조금 조절을 하기는 했지만
네, 처음부터 뭐 15세에 뭐 맞춰서 영화를 하겠다라고 영화를 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네, 사실 뭐 15세 관람가가 나온 건 네, 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의외긴 했습니다. 저도 조금 의외긴 했는데 네, 근데 뭐 기준이 명확하다면 저는 네, 기준이 오락가락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 준비가 됐던 거는 네, 대우 전에 준비가 됐던 작품이어서 사실 VIP의 논란이 물론 전혀 영향을 뭐 끼치지는 않진 않았겠지만 네, 뭐 크게 여기서 뭔가가 좌우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 여쭤볼 건데요. 그 애초에 시리즈로 기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편에서는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신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 네. 1편이 사실 저기 부제가 지금 전복 뒤집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뒤집다 뭐 이런 거고 사실 이제 2편은 충돌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 속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네. 얘기를 네.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감독님께 질문 있는데 방금 이제 최우식 씨가 한 이야기가 본인에게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좀 넣으면은 좀 입체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우식 씨가 이 기공자 역할을 하면서 좀 기존에 있던 캐릭터와 변한 게 있는지 변한 게 있다면 좀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만 보이는 기공자는 지금 영화상에서 나왔던 기공자에 비해서 조금 딱딱해요. 조금 딱딱한 편인데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기공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딱딱함보다는 뭔가 그 유연하고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어떻게 보면 개구진 모습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모습들이 그 본래 기공자 캐릭터와 조금 합쳐져서요 입체적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말씀 이번에는 최우식 씨부터 먼저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마녀 정말 이번에 너무 공을 들여서 너무 사랑을 듬뿍 담아서 재밌게 잘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작 보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캐릭터의 향연입니다. 예. 걸크러쉬 페스티벌. 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영화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중과 중간 다리 역할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작 내놓고 조금 이르게 신작을 갖고 왔는데요. 네, 그 기간은 네, 좀 짧았지만 치열하게 열심히 네,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부디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